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사장입니다. 저희 공식 아저씨하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문의가 하나 왔습니다. 글러브라든가 이 여름에 막 땀에 젖은 글러브 또는 더러워진 배트, 모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문의 어떤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이런 것 좀 한번 다뤄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도 사실 뭐 가죽에 많이 쩔다 보면은 가죽에 어떤 그죠 냄새가 나고 손상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발이라든가 모자. 근데 신발은 뭐 빨면 되잖아요. 빨았는데 대부분 안 빨죠. 안 빨죠. 세탁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요? 쇠징 같은 경우는 안 받아주고 돌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그냥 그쵸.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가 집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일단 약간 모자라든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빨거든요. 그냥 빨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거 각이 무너져요. 맞아요. 모자는 물에 한번 젖으면 각이 확 가거든요. 네, 이게 신기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부터 할까요? 네. 요거는 매직 블럭입니다. 요거는 다이땡 가셔서 야 다이소라 얘기했대요. 네, 다이소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 뭐 어디든지 파니까 이거는 물을 좀 적셔주셔서 이렇게 꼭 짜서 잠깐 적셔오겠습니다. 보통 배럴 부분이 많이 더러워져 있죠. 지금도 이제 노란 고무공을 친 것 같은데 이런 거라든지 공자국 많이 보시면 이렇게 공자국 같은 것들이 요거는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뜨거운 물 묻힌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그냥 아무 물이나 해서 이게 매직 블록이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이게 지워져요? 네, 다 지워집니다. 지워지잖아요 지금. 네, 웬만한 거는 다 없어집니다. 아, 예,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예,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신기하고 세게 해야 되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딴 거는 뭐 특별하게 없는데 요렇게 조금 지저분한 것들 그냥 바로 로고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공자국이나 이런 거 외에 여기 스프레이 같은 건 이제 끈끈이 그런 거는 거의 안 지워집니다. 그거는 그것도 다이소에서 테이프 제거제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쏙쏙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립이 손상됐으면 그립은 가져야겠죠. 그립 교체하는 거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아니요 교체하는 장면은 저희 야구용품 이야기에 보시면 다루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가는 방법도 저희 영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글러브. 자, 글러브. 아, 요거는 더러워진 글러브를 세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러워진 글러브를 세척하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뭐 아시다시피 요거는 캐럿 오일이지 않습니까? 요건 캐럿에서 나오는 가죽 세척제. 그런 게 있군요. 이거 설명서가 우리나라 말로 안 돼 있어요. 있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걸 흔듭니다. 이거 사장님 가게 팔아요? 아, 그럼요. 베이스볼에서 절찬리에 판매해 줍니다. 아야! 요거를 스폰지에. 이거 구매하시... 스폰지? 그냥 일반 스폰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시면 스폰지가 딸려가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 상태로 바로 바르시거나 뭐 닦는 게 아니고요. 거품을 내줍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게.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꺼멓게 된 부분들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떼죠, 떼. 요게. 다 지워져요, 혹시? 웬만하면 다 지워집니다. 오, 야, 좀, 멋있어. 오, 어쩌네. 장난 없습니다, 이거. 우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네. 우와! 될것 같아요, 저쪽보다. 굳은 때가 있는데, 굳은 때가 다 날라갔습니다, 여기가. 거의 다 날라갔고, 여기 남아있죠, 굳은 때가.
오, 이렇게 하니까 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예, 수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진해 보여서 그런데 좀 건조가 되면은 그 부분에 때가 쏙 빠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때가 이렇게 빠지게 되네요. 네. 오, 이런 게 있는지는 오늘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네. 이렇게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닦으면 끝이에요? 닦고 이제 오일링을 네. 하시는 거죠. 건조 다 된 다음에 네, 이런 오일로 이렇게 발라서 다시 놔주시면 된다고. 오일링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고체죠. 네. 하나는 액체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하타케야마. 아, 하타케야마. 네, 하타케야마. 오. 굉장히 좋습니다. 오일이요? 오일이야? 네네네. 뿌리는 오일인데 제가 써본 오일을 여기다 뿌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효과가 좋으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잡기 할 때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가죽도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고 바로 흡수되면서 나중에 다 건조된 다음엔 되게 고급스럽죠. 얘가 더요? 안 믿는 눈치인데? 얘가 더? 어, 그렇죠. 잘 뿌려야 됩니다. 왜냐면 분사가 한 군데 몰리면 입자가 이게 골고루 얼룩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싹 싸이 이렇게 하시면 이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딱 써보시면 샥샥 하면은 뭐 닦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흡수되거든요. 여기 약지 부분만 한번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제점은 요렇게 점이 생기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예, 바로 흡수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해놓으면 이제 건조가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색깔이. 오일도 이제 스쿠알렌, 그다음에 일반 뭐 저 고가 라인의 오일들이 있는데요, 왁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점성이 고체보다는 액체에 가까운 부드럽죠. 글러브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요거 지금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오일링은 자 요거 새 걸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글러브 메이저네요? 국제 배색입니까? 네네네네. 아 여기서 깨알같이 그러면 한번 우리 메이저 오랜만에 홍보 한번 하시죠. 그래도 되나요? 네, 깨알같이 아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메이저 거네. 네 손님이 이제 오더 해주신 거 좀 요새 저희가 오더가 좀 양이 좀 뭐 한여름이니까 조금 줄긴 했지만 쭉 꾸준하게 이제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어쨌든 글러브 자체의 그 어떤 무게라든지 뭐 밸런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가면서 조금 더 개선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각잡기 그 아저씨하고의 각잡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주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거든요. 네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스쿠알리라든지 고가 라인의 이제 왁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액체스러워요. 그래서 바를 때 떡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하탁하면서 나온 하드 오일은 이게 발라놓으면 끈적끈적해집니다. 얇게 바르는 법. 뭐 어떤 분은 손으로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손으로 보시면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 이거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오일에 그냥 댑니다. 누르지 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떠내지 않고요. 그냥 댑니다.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그럼 이 오일 진짜 오래 쓰겠다. 네, 대용량은 오래 쓰죠. 이거를 꼭 글러브가 아닌 가방, 백, 뭐 쇼파 다 됩니다. 가죽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빨강이나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물론 건조가 되면 원상태가 되지만 끈 부분은 저는 칫솔을 이용합니다. 살짝 해서 끈 부분은 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옆에 옆면. 네네. 이 옆면을 바르기가 이 스펀지로 하기가 또 손으로 어렵죠. 하기가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칫솔로 이렇게. 그러면 얘 뿌리면 끝나겠네.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액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게가 약간은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0% 원색깔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사용했던 거라든가 뭐 처음에 관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일링이 사실은 뭐 글러브는 딱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일링 해갖고 다시 넣어놓으시고 세척제. 네, 세척제. 이런 것도 사실 구매하기 쉽지 않으시다면
사실 그때는 안 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멋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좀 이렇게 안에 좀 시커멓게 돼 있어요. 예, 시커멓게 네. 돼 있어요. 아무래도 글러브가 남성적으로. 아, 나 많이 썼다. 네, 그렇죠. 예, 실력자다. 실력자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이게 취미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칫솔, 그다음에 구두솔도 괜찮습니다. 새거 그걸로 네. 살살살 문질러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일을 떡지지 않고 부분에 몰리지 않게 골고루 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충분히 건조시키고 흡수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모자입니다. 모자. 사실 모자는 좀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한여름을 한 시즌을 지나고 나면 모자가 막 이제 때도 많이 묻고 흙도 많이 묻고 뭐 여러 가지로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건 뭐 내년 시즌 또 써야 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모자랑 글러브랑 장갑 이런 거 안 빨아요. 쓰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부르주아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발도 최대한 그냥 신을 만큼 계속 신다가 왜냐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1년에 한 100게임 넘게 하기 때문에 뭐 한 시즌 보내고 나면 신발 다 닳습니다. 그렇죠. 배팅 장갑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쓰다가 버리고 이제 배팅 하도 많이 치니까 금방 해지거든요. 저는 신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기가 끝나고 저는 젖잖아요. 창문 이렇게 큰 데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일광소독이라고 이제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냥 햇빛에다 계속 널어놉니다. 와이프가 이건 무슨 냄새야 도대체? 어디 뭐가 썩고 있는데? 네.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쓰는 제가 방법인데 그 뭐예요? 마트에서 뭐 먹는 거예요? 이거 마법의 가루라고 굉장히 주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가루. 과탄산 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고무장갑을 껴야 됩니다. 왜요? 제가 한번 맨손에 했는데 아파서 너무 왜냐면 유분이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요. 되게 간단합니다. 얼마나 넣어요? 계란컵으로 뭐 3스푼, 4스푼인데 뭐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 대야에 찌는 데도 다 빠집니다. 그닥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더러운데요? 더러운데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이 더러운데. 색깔 맞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세탁 전 모습. 이게 저기 앞에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뭉작겁니다. 냄새를 지금 한 분이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싫어요. 제가 할게요. 진짜로? 그냥 여기 맡으면 돼요? 여기서도 나아요 지금 요만큼만 돼도 나? 네 우리가 한 6개월 안 씻은 냄새가 예. 갑니다. 자 모자 갑니다. 모자는 보니까 여기 소금기가 좀 있습니다. 봐봐요. 네 소금기 이게 땀이 좀 쩔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바로 느껴집니다. 이거 이미 주름이 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세탁을 할 때 건조를 할 때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계속 헹궈서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헹궈주면 끝나고 탈수를 시킨 다음에 이 모자는 안에 신문지를 구겨서 넣고 건조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헹궈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맑은 물이 될 때까지 헹궈주셔야죠. 네, 헹궈주셔야 되는데 헹굴 때도 찬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입자들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 입자들을 녹여야 돼요. 계속 헹궈만 주시면 이렇게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일단 때가 진짜 많이 빠졌다. 네, 때가 거의 이거 주무르지 않았습니다. 예, 예. 만약에 조물조물했으면 더 빠지겠죠. 신기하네요. 하얘집니다. 냄새를 맡아주십시오. 근데 그 수영장에서 옷 젖은 냄새 전혀 안 납니다. 예. 꼭 탈수를 해주셔야 돼요. 세탁기에. 왜? 아니면 이거 쭈그러듭니다. 모자를 탈수를 하시면 이렇게 주글주글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탈수가 끝나면 이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안에 신문지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그냥 걸어 놓거든요. 저는 그냥 걸어서 말리는데 신문지를 넣어서 건조시키시면 닭이 안 건너지죠.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형 마트에 가시면 뭐라고요? 과탄산소다. 네, 과탄산소다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모자 빨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모자 두세 개에 장갑 두세 개 한두 개 빨 때 한 다섯 스푼에서 여섯 스푼 정도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어떤 그 야구 장비들, 이제 더러워진 장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좀 오래오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저희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